안녕하세요, 우무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잠깐만, 사람들 너무 많이 지나가는데 나 못할 것 같아. 오늘 제가 하남 스톱필드에 나왔는데 제가 먹으러 간다는 컨텐츠를 한다고 했잖아요. 또 아는 사람도 업장도 많이 없어서 그나마 또 안면이 있는 시오남님의 스모클리라는 업장에 한번 나와가지고 먹어보러 왔습니다. 빨리 들어갑시다. 먹어보러 들어갑시다. 먹어보러. 반갑습니다. 시오남님입니다. 일단 바로 제가 한번, 저도 처음 와봤으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140만 유튜브 요리 크리에이터 시오나. 여러분 이제 시원해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부끄러우니까. 이거 그냥 다 먹어보면 될까요? 아, 네. 지금 나와 있는 메뉴는 제가 3개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신메뉴 하나 또 만들게 있는데. 아, 그래요? 손님이 한번 드셔보시고요. 피드백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다 먹어보는 걸로 할게요. 기대가 됩니다. 걱정이 되네. 실제로 궁금한 것들도 있어서 편하게 질문을 해볼게요. 원래 수비드로 이렇게 많은 걸 싸우셨잖아요. 그 네. 수비드 중에 최근에는 바베큐를 접목하셔가지고 네. 지금 이 스모클리라는 브랜드까지 만드셨는데 바베큐에 좀 꽂히시게 된 그런 포인트가 있나요? 아니면 이게 수비드랑 바베큐랑 이 조합이 좀 좋다던가? 수비드를 사용한 것도 수비드가 한국에 아직 잘 안 알려졌을 때 그럴 때니까 제가 요리를 잘 못해도 이거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소드로 생각한 거죠. 역시 똑똑하시다. 역시 똑똑하시다. 제가 사실 최근에 컨텐츠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누구나 유튜버들은 컨텐츠 때문에 골머리를 앓겠지만은 이제 워낙 저는 좀 더 좁은 바베큐 안에서만 자꾸 풀어가려다 보니까 맨날 브리스킷을 구울 순 없잖아요. 그냥 일단 먹으러 다니면서 편하게 먹고 그냥 이야기해보자 라는 컨셉으로 이제 좀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이틀 전에 진짜 급하게 저 가도 되나요? 했는데 됩니다! 뭐 제한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 첫 컨텐츠로는 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비주얼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 찍혔어요? 아, 이거 찍혔어야 되는데. 아, 역시 약간 이제 속에 유튜버가 있나 봐. 약간 이런 거 찍혔는지부터. 와, 근데 비주얼 미쳤다. 이 비주얼에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하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제가 아까 가격을 사실 제대로 안 봤었는데 12,800원? 와,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게 파스트라미인가요? 이게 치폴레 루벤. 이거는 브리스킷. 이거는 체다 치즈 소스가 올라간 풀드 포크. 그냥 이거 기준으로만 얘기하면은 네. 여기에 지금 몇 그램이 들어간 거예요? 파스트라미가? 고기가 조리 후 170g 들어갑니다. 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저 같은 사람 이제 장사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 저도 그런 소리를 듣는데 네. 이거 저보다 좀 더 심한 것 같아가지고 뭐부터 먹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브리스킷부터 시키죠. 네. 그냥 좀 순수하게 브리스킷 맛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와, 저는 절대 이 가격에 저는 못 팝니다. 저는 이 정도 주려면 사실 3만 원 이상 받아야 돼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가격에 진짜 못 주니까.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신이 나간 사람만 팔 수가 있어요. 진짜 정신이 나가야만 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 소스랑 잘 어울리는데요? 아, 그래요? 엄청 긴장했는데 다행입니다. 수비드를 한지 솔직히 전혀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훈연한 거 그냥 나온 거 같아서 찐 훈연을 정말 오랜 기간 했을 때는 약간 식었을 때 조금 더 확연히 뻑뻑함이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약간 수비드가 그 부분을 좀 커버해 주는 것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 썰고 나서
나가는 데까지 시간을 좀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썰고 나면 스팀으로 저희가 히팅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조금 솔직히 기대 조금 많이 안 했거든요. 이게 수비드로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비드로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직접 성공시키신 분. 그 다음에는 파스트라미 샌드위치. 사실 파스트라미 샌드위치도 이 단면 만들려고 코스트가 계속 비싸지는 거거든요. 이 단면 만들려면은 이 만 원대 줄 수가 없어요. 사실 뭐지, 고기를 공짜로 받아오신지 모르겠는데 만 원 초반대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냥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약간 염도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미국식 파스트라미는 염도가 진짜 찐 소금 염도가 한 3%까지도 잡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 정도 두께로 먹으면 왜 이렇게 짜? 이런 소리 바로 나거든요, 사실. 근데 요거는 충분히 고려한 염도였다. 아, 왜 이렇게 짜? 막 이런 거 없이 충분히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인 간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딱 그 정도 간. 근데 이거 제가 너무 계속 평가단도 아닌데 먹으면서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 네. 평가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서 지금 좀 많이 이상합니다. 저는 사실 편하게 먹으면서 그냥 이야기 나누고 이러고 온 컨텐츠인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가긴 한데 사실 저도 뭐 누굴 평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아, 근데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사우크라우트. 사우크라우트. 네. 그다음 소스는? 갈릭. 아이올린인데 할라피뇨도 좀 넣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술을 잘 못하는데 최근에 히비키를 먹어봤거든요. 히비키가 없죠? 위스키입니다. 아. 일본 위스키인데 네. 우리 점장이 구해다 줘서 한번 그냥 맛만 봐봤는데 지금 이거 먹으면서 그거랑 잘 어울리겠다. 제가 최근에 느낀 게 바베큐랑 위스키랑 너무 잘 어울리네 하면서 바베큐랑 지금 위스키랑 이 컨셉이 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으니까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그 다음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고기 빼고는 이제 조금씩 다 다른 거죠? 이거는 오이인가요? 오이? 아, 그냥 루꼴라 코울슬로. 아, 이게 루꼴라예요? 네. 루꼴라 이제 오일이랑 같이 갈아가지고 향이랑 컬러를. 오. 자꾸 이거 평가한 게 아니고 좀 뭔가 이제 대화를 하려고 왔는데 이 컨셉 이상해지니까 이게 자꾸. 저도 바베큐를 오래 하지만은 한두 입 먹으면 한국 사람은 무조건 또 양념된 게 또 원픽이긴 하거든요. 살짝 매운데 저한테는. 아, 그래요? 네. 제가 근데 제가 좀 신라면. 극단적인 맵찔이라서 저는 신라면도 매워한 사람이에요. 그게 신라면 정도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맵기의 기준을 신라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정한 거예요? 근데 자꾸 신라면 맵기라고 해서 먹어보면은 거의 뭐 죽을 뻔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고기고기한 게 많이 부담스러운 사람이다 하면은 이거 먹어봐라 했을 때는 충분히 다 맛있게 하나를 전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파스트라미는 좀 오리지널리티를 좀 살려서 네. 접근해보고 싶었고 근데 이제 판매하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 느끼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채소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피드백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느끼하다라는 피드백도 있었고 이 치폴레 소스가 기가 막힙니다. 저희가 진짜 다 치폴레 캔 뜯어 직접 다 갈아가지고 매번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바베큐 1일 총량의 법칙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죠? 저도 스테이크 1일 100g 이상 잘 못 먹어요. 바베큐 1일 총량의 법칙이 있어서 그게 이제 갑자기 오고 있어요. 이거 약간 그 마음은 안다. 어릴 때 과일이랑 야채 같은 걸 좀 잘 안 먹고 어릴 때도 고기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왜 우리가 엄마들이 토마토 먹으라고 설탕 뿌려주잖아요. 네. 딱 그 토마토 설탕 뿌려준 토마토에 딱 끝에 그 치즈 맛? 이거는 무슨 치즈죠? 그라나 파다노. 그라나 파다노를 저희가 좀 식감이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서 매일 직접 최대한 얇게 썰어서 같이 드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를 타이비아 토마토랑 그리고 발사믹이랑 이 치즈를 한번 먹었는데 조합이 되게 괜찮아서 여기서 주는 김치 같은 느낌으로 확실히 리프레시 되는 게 있어서 신메뉴 한 번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총량의 법칙을 이기고 이건 한번 같이 드셔보시죠. 아, 네.
사실 제가 바베큐 샌드위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풀드포크거든요. 풀드포크는 빵을 만나 이게 또 빛나는 친구라서. 어때요? 생각하신 맛으로 지금 준비된 건가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생각하신. 아직 개발 단계입니다. 몇 프로인지 많이 알려주세요. 한 80% 정도. 80%? 그럼 20% 감안하고 먹어보겠습니다. 네네. 이건 이제 그 필리 치즈 스테이크에서 좀 영감 얻어가지고. 풀드포크를 좀 많이 넣고 싶은데, 그럼 그게 좀 고기 맛만 너무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또 체다치즈 좋아하니까. 네. 먹고 나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지금 로딩 중이었는데, 진짜 딱 그 느낌인 것 같네요. 돼지 버전의 필리 치즈 스테이크, 딱 그 느낌이고. 이 풀드포크가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2kg인가에 막 9,900원? 만원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공장용 오븐기에서 막 찍어낸 거거든요. 그거는 풀드포크 맛이 안 나고 고기 중맛의 풀드포크 같은 게 맞아요.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전형적으로 우리가 바베큐는 풀드포크다 하는 그런 풀드포크에 딱 그냥 그 결에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컨디셔닝을 수비드로 마지막에 조금 하는데, 실제로 훈연만 6시간 정도는 거의 대부분 훈연으로 이미 진행된 거네요. 네. 제 거 사드신 분이 그런 것도 있어요. 다른 거는 뭐 1kg인가 2kg에 뭐 만 원도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하는데, 이제 그거랑은 공정이 아예 다르다. 다른 업체를 뭐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만들고 뭐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필요성은 뭐 다 관점이 다른 거니까. 저는 이미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단가와 대충 마진율과 노동이 그냥 예측이 그냥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갖고 욕먹으면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저는 솔직히 오늘 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제가 힘들었던 포인트들 다 짚어주시고. 저도 똑같이 힘들었어요. 네. 그 포인트가 이거 다 같이 힘든 부분이라 가지고. 아, 저는 솔직히 여기 몰에서 판매하면서 이거 뭐 샌드위치인데 왜 이렇게 비싸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알아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것도 어차피 또 막 만 원대 초반일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이게 한 1년 장사하면은 나 돈 번 거 같은데 세금 내고 나면 뭐지 왜 없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저는 뭐 그냥 던지는 말이지만은 가격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다. 가격이 올라가거나 매장이 없어지거나. 네. 그럴 것 같아요. 가격이 없어지거나, 아니, 올라가거나 매장이 없어져요. 왜냐면은. 네, 가격 올릴 생각은 일단 없고요. 아, 네. 그러면 매장이 없어지나요? 그건... 매장이 가격 올리기 전에. 1안부터 논란. 근데 가격이 싸다고 퀄리티가 싼 건 절대 아니니까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선점 같은 거, 우리가 일단 가격이라는 한계를 놓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가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뭐 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가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개선할 점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계속 지금 잘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솔직히 제가 성격이 그렇게 막 엄청 표현은 안 하지만 좀 트집 잘 잡고 야 이거 아니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그러기가 다 애매하게 다 잘 잡혀 있다. 포지셔닝이 그냥 단순 한번 먹고 이거의 단점을 파악하면서 야 이건 이거 잘못됐어 찍기에는 다른 보완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단점인가? 아 아닌 것 같은데? 단점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좀 신기하다.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컨텐츠 기획 의도는 그냥 편하게 먹으면서 뭐 근황 얘기 주고받고 좀 한번 어떠세요? 어떠세요? 하면서 좀 재밌는 이야기거리 하는 거였는데, 같이 진심인 사람들이 좀 평가라기보다는 이런 걸 또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진짜 재밌네요. 일단 저희가 샌드위치 브랜드인데요. 샌드위치 팔아서는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저희가 뭘 산 거야 남으시네. 근데 메뉴가 샌드위치밖에 없습니다. 스모클이 아직 5개월 남았다고 하니까 바베큐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한번 오셔가지고 드셔보시면은, 문츠가 말했던 게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바베큐에서 이 정도면은 정말 괜찮은 퀄리티구나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좀 추천할 만한 데가 있으실까요? 아, 저 이거 잘 오픈 안 하는데. 네. 이영자님의 그런 지도처럼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파일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카톡으로
이렇게 리스트 좀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구성이 짜여지지 않고 어색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또 제가 야외 촬영 겸 우리 지원함님의 스노클리를 와봤고 또 바베큐로 너무 좀 감동을 받아서 또 저도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유.